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한 거, 이것이 지금 우리의 상태다. 우리 저 한빛 교회의 상태다. 한빛 교회가 지금 그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것하고 같은 상태다. 하면서 그래요. 그리고 참 공감이 가는 말씀인데, 지금 말입니다. 이게 한빛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그래서 지금 성벽이 무너집니다. 중간에 전부 무너져 있어. 이게 뭐 어떻게 뭐 옆에 있는 산발라시고 도비아가 뭐 수시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이런 아주 그 약한 상황이, 이걸 다 고쳐야 되는데, 이 성벽 쌓는 게 뭐냐? 우리나라 차원에서 성벽 쌓는 거는 바로 이런 국가 개념을 바로 세워주는 거예요. 국가 개념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개인주의 개념이 너무 그, 우리가 참, 그, 3년 전에, 나라가 이 정부에서 그, 저기 우리 다 함께 뭐 이 복지를 나누자 뭐 이런 쪽으로 이게 전체 큰 방향을 틀었었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래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 우리는 더 급하게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 우리가 20년, 30년, 40년 전에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빠뜨리 먹고 넘어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소위 이야기하는 저 근대 국가 형성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네이션 빌딩의 국가의 형성이란, 국가 형성의 개념을 우리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날 이게 우리가 그 조선왕조 때만 해도 이게 사실 나라라지, 이 나라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이게 왕의 나라지, 백성의 나라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 그게 그 뭡니까, 이게 저 일제시대 때나 뭐 좀 보면 뭐 그런 게 그대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별 우리가 크게 노력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해방이 돼갖고 나라가 이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나의 나라, 내가 이 나라의 국민, 그래서 내가 이 나라에 대해서 뭘 해야 되겠다는 이런 개념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근데 다른 저 서양의 나라들을 보면 이런 네이션 빌딩이라는 이 과정이 몇백 년에 걸쳐서 조금 내려옵니다. 나라가 이거 어떻게 만들어지고, 왕조가 어떻고, 귀족이 어떻고, 평민이 어떻고, 평민 간에 서로 싸우면서 각자 어떤 저 개념을 갖고, 이게 내가 어떻게 뭘 해야 된다는 게 100년, 200년에 걸쳐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제대로 세워지는데, 우리는 이게 없이 뭐 가다 보니까 지금 짬뽕이 돼갖고 말인데, 국가인지, 개인인지, 집단인지, 뭔지 모르는 이런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국가의 개념하고 글로벌리즘의 개념하고 뭐 전 혼돈이 돼갖고, 이게 근데 하나하나씩 나오는 케이팝이니 뭐니 이런 걸만 잘해요. 근데 전체 통합해서 관리하는 이런 개념이 없는 이런 아주 안타까운, 그러면서 동시에 저 법의 지배 이런 데 대한 저 개념이 세워질 수도 없는 정책 포퓰리즘도, 그러다 보니까 뭐 니도 내도 서로 종부만 하는 막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무너진 게 결국 그 저 이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거하고 똑같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정부가 느헤미야가 돼야 된다. 느헤미야가 돼갖고 이런 그 성벽을 무너지고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고 그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지난 우리 역사상 보면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처럼 요즘처럼 잘 사는 때가 없는데, 이건 진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축복을 줬는데, 글쎄요, 몇십 년 동안 우리가 저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이래 해서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막 저 이 정신 상태가 힘을 뭐 허물이하게 되니까 이게 앞으로 이게 참 하나님께서 봐주겠습니까? 이게 참 하나님께서 봐주려면 좀 정신 좀 바로 차리고 나라를 진짜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쌓듯이 바로 세우고 온 그 국가 체계를 바로 세우고 하는 이런 거를 해야 된다. 뭐 나라 하니까 너무 커지면 나라 하는 권리도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끼리는 우리 교회를 바로 세워야 돼.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이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교회를 세워야 이 우리 정신이 바로 서고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바로 서고 그렇게 해서 국가가 바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한빛 성교 교회의 부흥 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진짜 힘을 내서 할 것 같으면 한빛 성교 교회가 바로 서고, 지금 저 이게 한 20여 명 앉아 계십니다만 20여 명이 아니라 다음에 한 1년 뒤에 할 적에는 이런 강의를 할 적에 200명, 2000명이 앉아서 들을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저 교회의 교세도 계속 크고
우리 왜냐면 우리가 우리 저 성벽을 쌓고 이 안에 저 사람들을 다 모시고 우리가 이 저 하나님을 만들자. 어쩔 수 없이 만들자. 자, 그런 점에서 우리 다 같이 그 열심히 해갖고 우리 교회도 공식이고 우리 스스로도 공부되고 그렇게 합시다. 고맙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성교교회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많은 저 이야기를 주고 나눠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이야기들, 이런 여러가지 그 지식, 상황 파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저희들이 바로 파악을 하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열심히 해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끔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한빛성교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빛성교교회도 크게 부흥을 하고 우리 김영민 목사님께서 우리 여러 성도들을 잘 이끌어 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 큰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초근하고 초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